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원 24번째 강의 시간이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개의 개념을 한 번에 다룰 겁니다. 이거 짧은 것들이어서 한 번에 다룰 거예요. 관계사절의 축약과 명사구로 바뀐 관계사절이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첫 번째는 관계사절의 축약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사절도 절이잖아요. 왜 부사절도 줄일 수 있는 거 알죠? 분사구문으로. 그것처럼 그 관계사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줄이는 방법, 규칙을 배울 것이고 줄어든 그 결과물 같은 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nominal relative clause라고 하고 명사로 바뀐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사절하고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흔히 뭐 관계사절 명사 꾸민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사절의 역할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있지만 오늘 배우는 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한번 배워볼게요. 봅시다. 관계사절의 축약. 축약. 줄인다 이런 얘기야. 관계사절을 다이어트 시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줄이는 겁니다. 근데 관계사절의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사구문의 그 원칙 있잖아요. 분사구문을 줄일 때의 원칙. 그 분사구문을 줄일 때의 원칙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사절 줄이는 것을 관계사절의 축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사절의 축약의 절대공식을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의 생략하고 뭐가 다른지를 또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봅시다. 앞에 수식받는 명사 또는 보충 설명되는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컴마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로 시작되는 관계사절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합니까? 접속사의 개념, 즉 연결의 역할도 하죠. 이거를 분사구문에 줄어드는 형태로 한번 줄여볼게요.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그 다음에 주어가 앞에 있는 거랑 똑같으면 뭐 됩니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날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뭘로 바꿔요? 동사는 ing로 바뀝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뭘로 바뀐다? ing. 외우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뭘로 바뀐다? ing. 한 번 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 뭘로 바뀐다? ing. 보자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컴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ing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부사어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돼요. 이해됐어? 잘 들어. 아까 축약되기 전에는 관계사절이었지만 이제는 얘는 뭐로 바뀌었어? 이제는 관계사절이 아니야. 이제는 뭐가 돼? 축약되면 분사절 되는 거야. 이해됐어? 분사절로 바뀐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아닌지로 바뀌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되느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being이 될 거 아니니 근데 being은 또다시 날아간다고요. being이 날아간다면 이 두 개가 다 사라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비동사 뒤에 있었던 것들 비동사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김태희라고 그러죠. 그죠? 김태희들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형용사고 분사절. 이거 뭐 절이 아니라 구로 돼 있어. 분사절. 형용사고 분사절, 전치사고 명사고 이런 것들이 뒤에 바로 나와버린다. 알겠어요? 그럼 얘가 직접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 된다. 다시 봅시다. 관계사절이 줄어들면, 축약되면 그 축약된 결과는 분사절, 형용사고, 전치사고, 명사고 같은 다른 구와 절로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는 역할은 똑같아. 앞에 컴마 없으면 수식, 컴마 있으면 보충 설명. 이해됐나요? 와, 이게 엄청난 얘기야. 관계사절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였어. 그럼 선생님, 그냥 관계사절이 이런 걸 만들어진다고 처음에 가르치지 왜 따로따로 가르치셨습니까? 분사절 따로 가르치고 전사절 따로 가르치고.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분사절이 나왔다고 이게 명사 꾸민다고 관계사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야. 바로 꾸며야 돼. 알겠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사실 얘네들 지금 쓴 것들 대부분은 다 이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형용사고 분사절 전치사고는 이해할 때는 명사구잖아. 이 명사구만 남았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격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관계사절에서 나오는 거야. 동격도 두 종류의 동격이 있어. 컴마 없는 동격은 수식, 컴마 있는 동격은 보충 설명이야. 이해됐어? 컴마 있으면 보충 설명하는 동격, 컴마 없으면 수식하는 동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격도 관계사절에서 나온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그죠? 와, 갑자기 영어의 그 끊어졌던 그 다리들이 막 연결되면서 영어가 하나의 큰 틀, 그죠? 하나의 큰 그 뭐죠? 핵심되는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느낌 들지 않아? 그죠? 영어의 어떤 문법들이 옛날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연결된 느낌 들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봅시다. 얘를 하기 전에 얘를 좀 하고 하나만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일단 얘부터 하고 갈게요. A meal which consisted of rice, chicken, and vegetables. 그래서 which consisted는 which가 접속사 주어고요. consisted가 동사입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동사는 뭘로 바뀔 수 있다? ing로 바뀔 수 있다. 그럼 consisting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관계사절이 아닌 것보다 분사절이다. A meal consisting of rice, chicken, and vegetables가 되는 거죠. A meal which consisted of rice, chicken, and vegetables랑 비슷한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하나의 식사인데 어떤 식사야? 그 식사는 구성이 되지 뭐로? rice, 쌀, 밥과 chicken, 닭과 그 다음에 채소로 구성된 식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bags that are below 3 kilograms. 이것은 that 아래 날아가 버리잖아 그냥. 날아가면 뭐만 남는다? 전치사고만 남는다. So bags below 3 kilograms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 kids who are anxious about their test results. 얼라들, 어떤 얼라들? 걱정하는, be anx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얼라들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be anxious about에서 be가 탈락이 되고 뒤에 것만 쓰면 anxious about은 김태희다. 김태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요 이제? 아 깨달음이 생겼어. 그죠? 아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왜 김태희를 얘기했구나. 김태희의 근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Kids anxious about their test results. 그러면 형용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얼라들 어떤 얼라들? 그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얼라들이죠. 그 다음에 clothes which were made of artificial fibers. clothes 그 다음에 which were 주격 플러스 be 동사 being에 대해서 탈락되죠. 그러면 clothes 옷들이 어떤 옷들이야? made of 만들어진 옷들이야. 뭐로? 인조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이 되는 거죠. 그죠? artificial fibers 인조 섬유. 그 mineral fiber 기억나죠? mineral fiber 그죠? mineral fiber 아니라고 그랬어. mineral fiber 그죠? 발음이 정확해야죠. 그 다음에 James who is a jazz composer. James 그 James는 재즈 작곡자래요. who is 뭐 될 수 있어? 생략. 그러면 jazz composer만 남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동격. 앞에 컴마 있는 동격 무슨 역할을 한다고? 보충 설명. 계속적인 파워 똑같은 겁니다.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뭐가 된 거야? 분사절. 얘는 뭐 된 거야? 형용사구. 됐어? 이 체크아웃 하기 전에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문법에서는요 이렇게 배우잖아. 한국식이라고 하는 그 성문 맨투맨 계열의 문법을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다, 주격 비동사 생략된다. 그래서 이걸 함께 배운다고. 그지? 함께 배워요. 목적격이 생략될 수 있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될 수 있다고. 얘네들은 완전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the book 그 책이에요. which he wrote 라고 하면 그가 썼던 책이야. 여기서 which라는 것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날아가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날아갔어 지금. 날아가면 이 남은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이 남은 결과, 날아가기 전에도 관계사절, 날아간 이후도 관계사절이야. 이래서 날아간 이후도 관계사절이라고. 이해되지? 그리고 목적격인데 여러분들 컴마가 쓰일 수 있어? 여기 앞에 계속적 용법은 생략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근데 위치즈는 계속적 용법이든 한정적 용법이든 다 날아가잖아. 차이점 확실하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는 건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사의 생략이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날아가는 것은 관계사절의 축약이라고.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세요. The man who is called J.I.S. 얼마나 쓰고 싶었던가. 보자. 어? 한 그 남자는 어떤 남자야? Who is called? 그 남자는 불려. 뭐라고 불려? J.I.S.라고 불려. 여기서 who is가 날아가잖아. 날아가잖아. 원래는 관계사 절이었지만 이제 날아가고 난 이거는 뭐가 된다고? 이거는 분사절이잖아. 알겠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콤마가 없지만 그래서 뭐 미스터 윤으로 해가지고 윤 선생님 콤마 who is called J.I.S. 와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죠? 이렇게 됐을 때 who is가 날아가잖아. who is 날아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든 한정적 용법이든 상관이 없다고. 관계사를 축약되는 거는. 하지만 관계 대명사가 탈락되는 현상은 한정적 용법에서 대수로 바꿀 수 있을 때만 나오는 현상이야. 이해돼요? 우리나라 문법이 왜 체계가 없는지 이제 알겠지. 선생님은 이걸 두 개를 나누잖아. 왜? 얘하고 얘의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관계사의 생략도 선생님이 두 가지의 원칙까지 설명했잖아. 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조동사 존재하면 관계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목적격만 생략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죠? 이해됐어요? 훨씬 체계적이죠. 그리고 이것도요. 관계사절이 축약되는 거니까 한정적 용법, 개수적 용법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축약되고 나면 더 이상 관계사절이 얘는 아닌 거야. 알겠어? 이해돼요? 멈추고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썼나요? 지웁니다. 봅시다. 체크아웃. 체크아웃 별표.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알겠어요? 이거 일반적인 그 강의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알겠나요? 이거는 문법책에 잘 안 나오고 이거는 거의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앞절을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 위치. 계속적 용법 컴마 위치 우리 배웠어 저번에 옛날에. 컴마 위치가 나올 때 그 컴마 위치가 주어로 쓰이고 그게 동사 나오면 걔도 똑같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동사니까 ing로 축약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왜 그런지. I hit something on the road. 나는 무언가를 쳤어요. On the road. 길 도로 위에 있는 무언가를 쳤어. Which sent the car into spin. 그것이 차를 회전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무언가를 빵 쳤다는 얘기지. Hit something on the road. 도로에 있는 무슨 안전석 같은 걸 팍 쳤어. 차가 빙글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Which sent는 주격 관계되면서 벌써 동사야. Which는 앞절이에요. 도로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무언가를 때린 것이 위치인 거야. 그 사실이 보낸 거지. 쳤다는 것이 보냈어. 내 차를 돌게 만들었어. Which sent가 뭘로 바뀌니? Sending으로 바뀌어. 잘 봐봐. 잘 봐봐. Sending으로 바뀌고 나면 I hit something on the road, sending the car into spin. Into spin. 여기서 sending the car into spin이 분사구문으로 보일 거야. 분사구문으로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분사구문이라고 배워왔던 것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의 분사구문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방식이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나는 I hit something on the road, 내가 보냈다. 부사절의 접속사를 막 찾을 거 아닙니까? 부사절의 접속사를 찾을 것이고 주어는 I를 땡겨올 거라고. 내가 보냈다 차를 회전 속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Sending의 주체는 앞절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She has inherited her father's large nose. 그녀는 물려받았어. 그녀 아버지의 커다란 코를 물려받았어. Which is very unfortunate. 그것은 매우 불행해. 그 위치는 앞절을 받는 거지? 물려받은 게 문제인 거야. 야,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가 문제인 게 아니야. 그래서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가 매우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고. 그녀 아빠의 커다란 코가 왜 불행하니? 커다란 코는 보컨대. 아빠한테는 괜찮은 코야. 이게 딸한테 갔으니까 문제인 거지. 얼굴은 작은데 코만 커. 알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위치는 물려받았다는 사실인 거지 그녀 아버지의 커다란 코라는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위치 이즈가 뭐 될 수 있다는 거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미잉이 돼서 날아가. 그러면 very unfortunate. 이것만 남을 수 있다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고구마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여기다 쓸 테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실전에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Falling coconuts kill about 쓰세요 빨리. 선생님 쓸 때 같이 써. 보고 있지 말고. 150 people a year 하나 둘 making them 10 times more dangerous than sharks. 분사원의 선생님이 다루는 문장이거든요. Falling coconuts kill about 100 people a year, making them 10 times more dangerous than sharks. 이거를 이해하라고 학생들한테 시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갑니다. 메이킹부터 여기까지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학생들, 선생님들 수업 안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사구문이면 메이킹의 조는 falling coconuts다. Falling coconuts가 만든다,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야? 사람들이야? Falling coconuts가 떨어진 코코넛이 사람들을 10배 더 위험한 존재를 만들어? 상어보다? 그럼 코코넛이 빵! 터지면 사람들이 으악! 이러면서 그죠? 상어를 잡아먹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기서 them은 누구의 집 맞는 거야? them은 falling coconuts의 집 맞는 거야. 그럼 falling coconuts가 them이면 falling coconuts가 주어로 쓰일 수 없지. 왜? 그럴 땐 themselves가 쓰이겠지. 주어하고 목적 같으니까. 알겠어?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them이 도대체 falling coconuts라면 이 making의 주어는 누군 거야? which makes가 줄인 거야. 떨어지는 코코넛이 한 해 150명의 사람을 죽여.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이 앞에 있는 절의 내용이 만들어. 떨어지는 코코넛을 10배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뭐보다? 상어보다. 그러니까 상어에서 죽는 사람 한 10명, 15명 정도 되나 봐요. 이해됐나요? 그런 문장이에요. 되게 유명한 좋은 문장이죠. 그런데 이 좋은 문장이 여기만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EBS 같은 것들 책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분사구문인데 학생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해설지에도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게 정확히 이해하고 해설지 썼으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정확히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버리는 그런 해설지의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막 이렇게 모호하게 써놓은 것들. 그죠?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런 예문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 관계사들 축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보물이 얘예요. 앞절을 받아주는 위치, 그 다음에 동사도 ing로 바뀔 수 있다. 그 결과는 분사구문이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주어가 누가 될 수 있다. 앞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하죠? 썼어? 줍니다. 지우기. 봅시다. Practice. 오늘 숙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갑시다. A boy who was eating a hot dog. Who was eating a hot dog 해서 who was 뭐 될 수 있어? 생략. 그럼 a boy eating a hot dog라는 분사절만 남지. 그지? 이해됐어요? Who was eating a hot dog. 그래서 eating에서 여긴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지. 원래 진행이었으니까. 한 소년, 어떤 소년? 핫도그를 먹고 있는 소년. 두 번째. The people that live next door. That live가 줄면 뭐가 됩니까? Living next door. 이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two birds which are in the bush. Which are이 빠지면서 뭐가 됩니까? Two birds in the bush가 되는 거죠. 전치사 who가 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Jenny who is about 25 years old. Jenny about 25 years old가 되죠.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 who가 되죠. 그 다음에 The man who was responsible for finding volunteers 에서 who was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The man responsible for finding volunteers가 되죠. 김태희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A leather jacket which belongs to a man who is called Jimmy. Which belongs는 줄여서 뭐가 됩니까? Belonging. 그 다음 who is는 줄여서 뭐가 됩니까? 그냥 called만 남죠. So a leather jacket belonging to a man called Jimmy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 들어갑니다. 관계사를 축약이 어렵지 않아서 빨리 끝났네요. 명사구로 바뀐 관계사철 NRC입니다. NRA라는 것도 있잖아. National Rifle Associations가요.
그 미국 총기업회 맞나요? NRA. NRC는 뭐의 약자냐? Nominal. 명사의 뭐라는 뜻이에요? Relative. Close예요. Relative Close는 관계사절인데 명사적 관계사절이야. 명사적 관계사절은 뭐냐면 관계사절이지만 하는 역할 자체가 명사구인 애들을 Nominal Relative Close라고 NR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NRC. 우리나라에 용어가 없어서 용어를 새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NRC라고 줄여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명사구처럼 쓰이는 관계사절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절이라고 우리는 가리켜요.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선행사 생략됐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원래 포함하고 있는 애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at, how, when, where, why로 시작되는 관계사절은 이런 NRC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what과 how는 NRC로만 씁니다. 관계사절일 때. 즉 when, where, why는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 설명하는 역할로도 쓰이거든. 하지만 NRC로 쓰일 수도 있지만 what과 how는 NRC로만 쓰입니다. 관계사절일 때. 이해됐어? Nominal Relative Clause, 명사구로 쓰이는 관계사절입니다. NRC예요. 일반적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일반적으로 관계사절은 두 가지 역할. 한정 역할, 명사, 수식. 어디에서? 뒤에서. 또는 보충, 설명하는 거. 명사구를 보충, 설명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계사절의 역할이지만 NRC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하는 역할이 완전 명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명사랑 똑같아. 그래서 NRC는 성격 자체가 명사구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랜돌프 쿼크이라는 유명한 그 영어학자가 쓴 책을 보면 아예 관계대명사 와시 끄는 저를 뭐라고 설명했냐? 명사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됐어요? NRC를 이끌 수 있는 다섯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섯 개가 아니라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나중에 복합관계사절이라고 배우거든 뭐 whatever, whichever 이런 것들도 다 NRC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whatever, whichever, whoever NRC를 이끌 수 있어요. 일단 NRC를 이끌 수 있는 다섯 개의 단어들 what, how, when, where, why를 여기서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what은요 이게 제일 복잡한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 그 다음에 the person 또는 persons who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he things which는 뭐뭐인 것 또는 것들 얘는 뭐뭐인 사람 사람들 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what은 그 다음에 how는요 the way how가 안 되죠? the way that입니다. 해석은요. 뭐뭐인 방식, 방법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다음 when은요. when은 the time when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석이 뭐뭐인 시간이에요. 그다음 where은요. the place where입니다. 끝은요. 뭐뭐인 장소, 곳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why는요.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이런 의미로 씁니다. 해석은요. 뭐뭐인 이유라고 해석해 줍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when하고 where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얘네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두 개는 뭐냐면 when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거 when이 간접 의문문에 쓰여서 언제 뭐뭐인지 그러니까 when he will come 그러면 그가 언제 올 것인지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닙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용법이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로 앞에 명사를 꾸미는 when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것처럼 NRC로 쓰이는 when이 있어요. 뭐뭐 하는 시간, 뭐뭐 할 때 이런 뜻의 그 뭐뭐 하는 때라든지 뭐뭐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 쓰이는 애가 있고 우리 다음에 뒤에 part 3에서 배우지만 부사절에 when이 있어. 뭐뭐 할 때라는 뜻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when하고 where은 총 네 가지의 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이거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간접 의문문에 쓰이는 녀석 두 번째는요, 그냥 관계 부사절,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관계 부사절. 세 번째는요, NRC죠. 지금 배우고 있는 녀석. 네 번째는요, 부사절이야. 부사절일 때 where은 뭐뭐인 곳에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총 네 가지 용법으로 다 쓰일 수 있는 애들이어서 3번하고 4번은 특히나 중요한 애들이고요. 이때 뜻이 다 바뀌어요. when은 언제, 관계부사절일 때는 그때, then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NRC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뭐뭐인 시간, 부사절에서는 뭐뭐 할 때, where는요? 어디에, 그 다음에 관계부사절일 때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NRC일 때는요? 뭐뭐인 장소, 부사절일 때 뭐뭐인 곳에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도 달라져요. 알겠어? 됐나요? 요거까지 정리해두세요. 썼어요? 지웁니다. 후의 경우에도 NRC를 이끄는 경우가 있다. 근데 후가 이렇게 NRC를 이끄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whoever, whichever, 그 다음에 whatever 이런 것들이 이끄는 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잖아? 그러면 얘도 NRC야. 나중에 배웁니다. 주어, 목적,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끄는 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얘네들도 NRC다. 명사구처럼 쓰인다. 실제로 해석도 명사랑 비슷해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NRC 공식 한번 갑시다. what은요, 대명사로 쓰일 때, what은 대명사로 쓰일 때, what 자체가 대명사니까 이 애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쓸 테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지금 뭐가 가로가 쳐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참고, what 뒤에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what이 뭐로 쓸 때. 이 what은 지금 대명사 용법의 what이에요. 대명사 용법의 what인데 what이 한정사 용법의 what이 나올 때가 있어. 와시 한정사 용법에 쓰인다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wha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명사까지 전체 하나의 명사구를 이뤄가지고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what I have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what I have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야. 이래서 내가 가진 것. 이 분석을 하게 되면 I가 주어 땡, have가 동사 땡, what이 목적어 땡. 내가 가진 것 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되는 건데 what money I have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뭔지 좀 더 구체화됩니다. what money I have 그러면 I가 주어 땡, have가 동사 땡, what money 전체가 목적어 땡, what은 한정사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때 what은 뭐뭐인 것들 등의 해석이 나오지만 이때 what은 해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그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돈. 알겠어요? 그런 말도 없어도 상관없지. 내가 가진 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어? 이런 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참고, 이것도 없으면 써두세요. 썼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how나 when이나 where과 why는요, 얘네가 다 부사로만 쓰이는 애들 아니야. 그지? how 1급, 여러분 how 1급은 여기 없어요. how 1급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100%. 알겠어? how 주어 동사 나와야지 NRC로 쓰이는 거야. how, when, where, why는 다 부사어로 쓰이는 애들이라서 얘들 뒤에는 부사어만 빠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완전해 보이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How는 방식, when은 시간, where은 장소, why는 이유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봅시다. check out.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when, where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용법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NRC에서 배우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용법을 갖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간접 의문문의 용법과 NRC라는 두 가지 용법이 똑같은 형태로 쓰이는 형태들이야. 그래서 간접 의문은 명사절이고 뭐뭐인 지로 끝나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What she wrote라는 거를 NRC로 해석하면 그녀가 쓴 것이잖아요. 그죠? 간접으로 해석하면 그녀가 무엇을 썼는 지가 됩니다. 해석이 달라요. 다시. 그녀가 쓴 것, 그녀가 무엇을 썼는 지라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 나와. 첫 번째 NRC 해석하면 그녀가 쓴 것은 였다. 하나의 미스테리 장르 소설이었다. 그저 미스테리 소설이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간접으로 해석하면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는 였다. 알 수 없었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엄청난 예문이죠. 이거는 문법책에 나오는 예문이에요. 원서책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네. What she wrote. 그녀가 썼던 것은 였다. 뭐였다? 하나의 미스테리 소설이었다. NRC 해석이고요.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이 간접 의문 해석입니다. 미스터리라는 것이 미스터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봐주세요. 그 다음에 examples에 갑니다. 첫 번째, what I wanted to find out first. What은 뭐뭐인 것 또는 것들 이런 해석이 되겠죠. 내가 원했던 거지. 발견하기를 먼저. 내가 먼저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NRC 해석입니다. 간접 의문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무엇을 발견하는지를 원했는지지. 내가 먼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했는지. 이게 간접 의문 해석이야. 다시 NRC 해석 뭐라고요? 내가 먼저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됐죠? 그 다음에 What they were.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무엇인지잖아.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근데 NRC 해석하면 그들이 이었던 것. 됩니다. 그들이 이었던 것. 그럼 그들이 이었던 것들. 일단 내가 사람이면 과거의 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면 과거의 그 사람들. 그죠? 과거의 그 사람들. 그러면 과거의 그들이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What이 뭐뭐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what일 수 있어. The persons who they were. 과거의 그들. 그 다음에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NRC 해석입니다. 만약에 간접 의문을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I want to be. 이걸 NRC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간접 의문을 해석하면 무엇을 내가 되기를 원하는지가 됩니다. 그 다음 what is right. NRC를 해석하면 옳은 것. 그죠? 간접 의문을 해석하면 무엇이 옳은지가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what is right. 옳은 것이야 이거 NRC로. What I think is right. 이 두 개 묶으세요. 이 두 개 묶으세요. 두 번째 거를 해석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라고. 그런 구조로 다 나올 가능성 거의 드물어요. 알겠어요? 거의 드물어.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What I think is right.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에요.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우리 그 WH이동. 종속절 안에서 밖으로의 WH이동에서 다룬 내용이야. 알겠어? 이때의 what은 원래 is 앞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이는 주절의 주어 동사, 종속절의 동사, 종속절의 보어였던 거고 종속절의 주어였던 거죠. 해석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야.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에요. 위에 거는 뭐야? 그냥 옳은 것이야. 이 두 가지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키세요. What is right? 옳은 거. What I think is right?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다시 What is right? 옳은 거. What I think is right?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해봐. 다시 What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옳은 것. What I think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써있으니까 쉬워요? 지우고. 다시 What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옳은 것. What I think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숙달시키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 밑에 구조가. 그 다음에 How they express themselves. 간접 의문 먼저 해석해볼게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지. 그러면 이걸 NRC를 해석하면요.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w children adapt to family routines. 바로 NRC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적응하는 방식. 가족의 일상에 적응하는 방식이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When the, acacias bloom. 아카시아가 피는 때,
시간이죠. 피는 때라고 적혀야 되겠네. 뭐 아카시가 시간 맞춰 피는 게 아니라 아카시가 뭐 한 4, 5월? 이 정도에 피지 않나요? 5월 정도 피나? 아카시가 피는 때라고 적혀야 되겠죠. 그죠? 아카시가 피는 때. 언제 아카시가 피는지 그럼 간접 의문. 아카시가 피는 때라고 하면 NIC가 되는 겁니다. Where he was standing. NIC로 해석하면 그가 서 있는 곳 또는 장소. 간접 의문으로 해석하면 어디에 그가 서 있는지가 되죠. Why she wants to be with you. 간접 의문 먼저 해석해 볼까요? 왜 그녀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지. NIC로 해석하면 그녀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되는 거야. 다시 세 개 NIC로 해석해 봅시다. 아카시아가 피는 때. 두 번째는요, 그가 서 있는 장소, 그가 서 있는 곳. 세 번째는요, 그녀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이유. 됐어요? 보자, 프랙티스 보면, 여러분들, 프랙티스 보면, this is why, that's how, 이런 게 많잖아. this, that's나 this is 다음에, 이렇게 why라 이런 게 how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덩어리가 나오면 100% NRC입니다. NRC를 유도하는 표현이 this is나 that is 같은 표현이야. So that's why 이건 무조건 NRC인 거야. 알겠어? 나머지 경우에서는 간접 의문문인지 NRC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어? 둘 다를 해보고 구별하셔야 돼. 하다 보면은 기준이 생길 겁니다. This is why dreams can be such dangerous things. 이것이 왜가 아니라 이것이 몸은 이유다, 모인 이유다.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들인, 아주 위험한 것들인 이유다. 두 번째, that is how, 뭐뭐인 방식이다. 그것이 내가 배웠던 방식이다. 그 교훈을, 어떤 교훈을? 모든 사람이 혼자라는 교훈을 배웠던 방식이다. 대절 앞에는 lesson 꾸며진 동격절이에요. 그 다음에 I hadn't got much money on me. 나는 hadn't got. 그럼 hadn't got이 뭐예요? hadn't got은 have got의 과거잖아. have got의 과거는 didn't have랑 같은 말이야. 어렵게 살았는데 I didn't have much money on me였던 거야. 나는 많은 돈이 없었어. on me, 내 수중에 붙어있는 상태로. 많은 돈이 없었어요. But I gave them what I had.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주었어, 내가 가진 것을. 그래서 what I had라고 썼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What money I had가 되겠지. 내가 가진 돈을 주었어 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됐죠? 아하. 끝났네요.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합시다. 관계사절의 축약.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뭐로 바뀐다? ing로 바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being이 됐다가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그래서 주격 관계에서 비동사는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 관계사절 뭐다? 축약이다. 관계사절이 축약되고 나면 더 이상 관계사절이 아니라고 그랬지. 분사절이라든지 뭐 형용사고 아니면은 뭐 전치사고 명사고만 남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사 뒤에 콤마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플러스 명사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구조 나왔을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 날라가고 나면 이 명사고는 뭐가 된다? 이제 동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쫙 나가다가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 나올 수 있지. 이 위치가 앞절을 받아줄 수 있잖아. 이 앞절을 받는 위치예요. 이 앞절을 받는 위치라고 해도 위치 플러스 동사는 뭘로 바뀔 수 있다? ing로 바뀔 수 있다. 이 ing 바뀌면 분사구문으로 다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앞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NRC라고 하는 건 뭐로 바뀐 관계사절이 뭘로 쓰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명사구로 쓰이는 거라고 했지, 그지? 그 왓절이 아까 얘기했지만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왓이 끄는 저는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써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우리나라 문법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이 끄는 저는 명사절이다. 틀렸어. 관계대명사 왓이 끄는 저는 명사구입니다. 왜?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랜돌프 콕이라는 유명한 영어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스미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믿음이 가죠. 그죠? 내가 한 얘기에도 믿음 가겠지만
그리고 유명한 영어학자의 얘기니까 NIC는 무조건 명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at은 뭐라고 생각한다? 뭐뭐인 것들, 뭐뭐인 사람, 뭐뭐인 사람들. 되죠? What they were, 그럼 뜻이 뭐예요? 과거의 그들이죠. 그럼 이건 뭐니? What I am. What I am. What I am. 현재의 나야. What I used to be는 뭐가 돼? 과거의 나지, 지금은 아닌. 이래서 What I am, 현재의 나, What I used to be. 이때 What은 the person who를 대신해서 쓴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I have는 내가 가진 것이죠. What money I have는 뭐가 돼요? 내가 가진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What이 한정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날씨에서.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뭐뭐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when은 뭐뭐인 시간대, 그 다음에 where는 뭐뭐인 장소, 곳, 그 다음에 why는 뭐뭐인 이유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고요. that is라든지 this is 뒤에 wh 붙으면 뭐가 된다? nrc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she wrote was a mystery. 이거 두 가지를 해석하는 거 배웠죠? what she wrote was a mystery. 첫 번째 해석은요.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해석은요. 그녀가 쓴 것은 미스터리 장르였다. NIC를 해석하면 그녀가 쓴 것이 되죠. 그 다음 What is right? 뜻이 뭐라고 했어요? What is right? 옳은 것이죠. What I think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다시 What I think is right? 뜻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하네요. 배운 개념 다섯 번 이해하면서 반복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해오시고요. 연습 문제 풀어오시고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갔다는 건 뭐 위치나 후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찾아가지고 축약 다섯 개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NRC 두 개 다른 교재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재 힘들면 사전에서 모든 NRC 다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네, 이것으로써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